형아야, 그거 잘안 쓰지? 매일 쓴다. 2시간에 한번 쓴다. 오줌 싸는 거 말고. 오빠, 안녕하세요. 광식이 오빠. 너 누구야? 아, 윤경이구나. 한번 놀러 갈게요. 언제? 와, 봉기 들어가 있는 거다. 언제적 내복이야? 34이시여. 근데 무슨 짝사랑이냐? 우리 그런 사이 아닌데요. 나 오줌 마려 올 때마다 네 생각했다. 2시간에 한 번씩. 메리 크리스마스. 오빠도요. 이쪽인데요. 이거 어제 웬 여자가 노출해? 야, 너 잘 나간다. 아유, 형님 그만하세요. 나 이룽 씨 사랑해요. 뭐 하는 짓이야? 아픈 건 말고 다른 뭔 일 있냐? 너나 잘해. 너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냐? 사루! 손 잡아줘. 한잔 할까요? 거절이면 덤블링 3번 하세요. 마음을 안 열면 일단 몸부터 열게 해. 안 돼요? 아니 내 얼굴이 무슨 우표인가? 맨날 침만 바르게. 에어웨리네? 넌 내 몸에 딱 세 군데만 만져. 여기, 여기, 여기? 어떤 새끼야! 너 그 남자랑 잤지? 우리 함께 했던 날들을 생각해. 너 불고 뭐해, 뭐해? 뭐해?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? 사랑이 아니니까 변하지. 사랑한단 말 가지고는 잡을 수 없겠더라. 안 가냐? 그래서 결혼하자고 해버렸다. 광식이 오빠를 친오빠처럼 생각해도 되죠? 비슷한 말로는 오빠는 좋은 사람이 이유가 있겠다. 오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다시 말은 내 날! 형아야,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어?